경찰차들이 안녕하세요. 일곱대가 왔어요. 동두천 시민들이 지금 이사단 앞에 모여 있는데 반환 기지, 반환해라, 기지를 반환해라,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. 일군 기지를 반환해라,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네. 완군 1,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. 시민들은 도로변에 서 계시고 경찰들은 이렇게 차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관광버스가 왔네요. 관광버스 동원을 했군요. 동두천 시민들만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동원을 한 듯합니다. 그러면 시민들 외에 다른 단체가 와 있을 수도 있네요.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관광버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대가 보입니다. 여섯 대. 그럼 어디 외부에서 왔다는 것 같습니다. 예. 관광버스를 동원했습니다. 동두천 미사단 앞에서 집회가 있는데 관광버스를 동원했어요. 일곱 대를 동원했습니다. 미사단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경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미사단 앞에 동두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. 뭐 트랙터도 뭐 선호돼 있고요. 네. 뭐 미사단 미군 기지를 반환해라,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. 네, 지금 외부에서 버스가 7대가 동원이 됐어요. 예. 네. 동두천 말사라는 정보는 뭐 즉시 뭘 이행하라? 뭘 이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.
네, 경찰차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. 미해사단한테 정문. 네. 경찰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대가 와 있습니다. 여덟 대입니다. 아홉 대입니다. 아홉 대. 한 50명만 잡고 45, 450명 정경들이 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.